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에서 그 다섯 번째 챕터 교정부호입니다. 자, 이 교정부호는 1과목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높은 과목에 높은 부분입니다. 거의 그 20문제 중에서 항상 매회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정부호의 내용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교정부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기능이 무엇인지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그런 교정부호와 문서 분량이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교정부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간격을 조정하는 교정부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교정부호가 있어요. 이렇게 띄어쓰기, 그다음에 붙이기, 줄삽입 세 개가 글자 간격을 조정해주는 교정부호가 되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이 띄우기, 그다음에 단어가 같은 하나의 단어인데 떨어져 있으면 이걸 붙여줘야 됩니다. 붙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 한줄 정도의 간격을 띄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띄어쓰기 기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자, 그 다음에 줄 간격 이렇게 조절해주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자 위치, 위치를 조정해주는 교정부호입니다. 자, 줄 바꾸기 있습니다. 자, 요거는 눈을 감으면 생각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난다가 다음 줄로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줄 바꾸기 기호입니다. 자, 요거의 반대는 줄 읽기예요. 얘랑이랑은 반대 기호인데,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줄로 이어서 붙이기가 됩니다. 반대 기호예요. 그다음에 자리 바꾸기는 이 별빛을 바라보다 이렇게 근데 바라본다 별빛을 이렇게 반대로 기호를 해 주는 거죠. 앞과 뒤를 바꿔 주기 자리 바꾸기입니다. 아, 그다음에 요거는 들여쓰기, 요거는 내어쓰기예요. 요것도 반대 기호예요. 요것도 반대 기호라고 그랬죠? 요거 어떤 것이 반대 기호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선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자라는 글자가 여기 아라는 글자에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여쓰기를 쭉한 다음에 요 들여쓰기 기호만큼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거죠. 요거의 반대로 이렇게 내어쓰기 기호가 있습니다. 내어쓰기 기호에서 요 큰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게 내어쓰기고요. 자, 이거는 끌어내리기. 항상 요 줄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세요. 끌어올리기. 요것도 반대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는 내일 고향이란 글자를 이 줄에다가 맞춰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끌어내리기. 반대로 끌어올리기. 그래서 칼로 물 베기. 같은 줄에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 위치를 조정하는 기호인데 엄청 많이 나와요. 문장을 쭉 쓰고 나서 이렇게 들여쓰기 했을 때 결과 옳은 것은 해갖고 수정 전 그다음에 수정 후 해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호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결과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어떤 기호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아니고 매회입니다. 시험 볼 때마다
기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기호 자체가 많지도 않고 하니까 요 기호의 쓰임새를 꼭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글자를 교정, 바꾸는 그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띄어쓰기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긴 것들은요.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어쓰기 하는 기호가 되겠고요. 이렇게 한 거는 약간 휘어져 들어가 있던 것은 글자를 추가하기 위한, 삽입하기 위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 기호하고 요 기호는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작성한 문서를 검토, 토자를 검하고 하 사이에다가 추가해주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동그라미 한요 문서를 어떤 글자로 바꾸어라, 수정해라 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부호 을, 를인데 을로 잘못 쓴 거죠. 이 동그라미 을을 를로 바꾸어라, 수정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돼지꼴이라고 읽어주세요.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그러니까 삽입과 삭제는 반대 기호죠. 이것도 반대 기호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집어넣는 거고, 이거는 지우는 거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돼지꼬리 하게 되면 이 글자를 지워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하늘과가 없어지고 여기가 땅으로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왜 수술할 또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되살리기, 원래대로 돌아. 내가 지우려고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고 선을 그려주면 이거는 원래 그대로 돌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겼죠? 글자를 바로 해라. A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바로 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글자가 원래 그 글자 모양으로 바로 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교정, 그렇게 해주는 기호를 교정부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반되는 교정부호, 제가 아까 전에 반대되는 기호 이야기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반되는 교정기호, 사이 띄우기.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워주는 기호죠. 이렇게 띄워주기 기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반대로 해주는 건 이렇게 붙이기 기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은 중간에 더 집어넣는 거죠. 토라는 글자를 더 넣어라라는 거고요. 요거는 토라는 글자를 지워라라는 뜻이니까 요것도 반대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여쓰기 이 줄에 맞춰라라는 뜻이에요. 이 선에 항상 선에 맞춰라라는 뜻이에요. 이 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어쓰기 이 선에 맞추는데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반대 기호가 됩니다. 끌어올리기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기호예요. 그런데 이것은 끌어내리기 반대 기호가 됩니다. 자, 다음 줄로 이동해라라는 줄 바꾸기 있고요. 그전 줄로 이어 붙여라 해서 줄이기 이것도 반대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줄 단위로 이동하는 기호가 이줄 바꾸기 있고요. 그다음에 줄이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거줄 삽입 기호 이런 거 있었죠? 한 줄과 한줄 사이에 이제 한 줄을 삽입해 주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요세 개는 줄 단위로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교정 기호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교정 기호의 뜻도 알아야겠지만요. 이렇게 그 글자의 뭐 반대되는 기호라든지 줄 단위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또 넓게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 문서의 분량과 교정 부호입니다. 문서의 양이죠. 문서의 양이 증가할 수 있는 교정 부호가 있고요.
감소할 수 있는 교정보호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관계없는 교정보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정부호의 종류에 대해서 쭉 했다면, 이번에는요, 문서의 분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관계없느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증가할 수 있는 교정부호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줄 삽입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 더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거는 증가가 되겠죠. 요거는 사이 띄우기라고 합니다. 사이 띄우기, 그러니까 한칸 정도 띄워라. 이것도 공간이 증가됩니다. 공백도 문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줄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으로니까 이제 행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줄 바꾸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던 글자가 여기에 맞춰주는 이거는 들여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삽입입니다. 삽입은 어떤 글자를 추가합니다. 토요일 한 글자가 될수 있지만 여러 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이만큼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요거는 수정인데요. 이것도 글자를 예를 들어서 토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토요일로 바꾸겠다라고 수정하는 거니까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증가할 수 있는 교정보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감소할 수 있는 거. 자, 요거는 지우는 거예요. 돼지꼬리 이제 삭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글자가 토요일이라는 글자가 있더라. 그러면 삭제하는 거니까 세 글자가 지워지니까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줄 잇기입니다. 요거랑 반대 기호죠. 이거 다음 줄로 넘기기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줄 잇기니까 이전의 문장이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글자와 글자를 붙이는 기호죠. 그러니까 뭐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보통은 한 글자인데 공백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감소가 됩니다. 자, 이거는 내어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글자가 이 줄에 맞추는 거죠. 이 공간만큼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수정인데요. 이 수정 기호는 여기 보면은 증가할 수도 있고 사실 감소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토요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토로 바꾼다. 그러면 두 글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분량과 관계없다라는 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자리 바꾸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뒤로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다. 서문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대로라고 합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분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 바로하기라고 하죠. 글자 바로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호가 반대네요.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A로 이렇게 바로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 분량과 관계없는 교정 부호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쓰고 나서 이게 무슨 기호인지 한번 써보고 왜 늘어나고 왜 줄어들고 아예 왜 관계가 없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 분량이 감소할 수 있는 교정 부호로만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정 부호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지만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자, 정해진 부호만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정 부호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표준 교정 부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교정 부호를 만들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가지런하게 표기해야 됩니다. 뭐 이것을 뭐 이렇게 기호를 썼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중복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표기하는 색깔은 원고 색과 다르면서 눈에 잘 띄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고 있잖아요. 검정 글씨인데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요. 색깔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그런 색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 부호나 글자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하려는 글자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인지 이거인지 대충 하게 되면 교정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그래서 교정이 안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할 부호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또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혹시라도 겹친다 각도를 다르게 해서 교정 기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부호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1과목이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인데 20문제인데요. 여기서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10%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1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딸수 있는 그러한 그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점수 잘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정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드프로세서 필기 제1과목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그 과목의 6번째 챕터 문서 관리학입니다. 자, 우리가 문서란 무엇인지 4장에서 공부를 했고요. 6장은 그 문서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문서 관리 기능의 의미를 알고요. 문서 관리하는 원칙, 그 절차 이런 방법들을 익혀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서를 파일링하는 절차와 분류법, 전자문서, 공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6장은 문서 관리하기가 자, 1과목 파트에서 한16% 정도 차지합니다. 20문제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고루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문서 관리의 일반입니다. 자, 문서 관리 기능이란 있습니다. 문서 관리라는 것은요, 문서 업무에 절차와 방법을 합리화시켜서 모든 문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문서라는 것은요, 문서를 작성하고 유통하고 활용하고 축적, 폐기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어떤 문서 정리를 체제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서 관리는 크게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과 의사를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타 부서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그 문서를 보존해서 다른 경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보존 기능이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속 정확해야 됩니다. 문서가 이동되고 경유되는 것, 중간에 다른 곳에 들러주는 걸 경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요. 지체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되고 간소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그 수단이나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 선정을 해서 중복되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주고요. 동일 문서는 하나로 통합을 시켜주고, 그래서 시간과 그 다음에 능률을 증진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화가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 접수, 보관 등의 어떤 전문 그 전담자를 주어서요, 능률을 증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화 자동화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전자메일 등으로 배포를 해주고요.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 관리에 대해서 유지나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리 절차나 방법이 쉽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문서 관리를 위해서는요, 그날의 문서는 그날에 처리한다, 일일 처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서 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 관리의 표준화입니다.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식이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용지 규격이라든지 장부, 전표 이런 것들이 표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의 표준화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문서 분류하는 방법, 뭐 분류 번호, 체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취급에 대한 표준화가 있습니다. 문서를 발송, 접수, 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절차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관리, 보존 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있습니다. 보존이라든지 이관, 폐기에 관한 표준안.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어떤 새로운 적임자가 왔다 하더라도요, 이 표준화에 맞춰서 문서를 관리하게 되면 이제 계속 효과적인 표준화를 이루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관리 절차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일단 문서를 딱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문서를 구분을 딱 합니다. 이제 분류하는 거죠. 뭐 명칭별이라든지 주제별,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서 문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편철. 편철이라는 것은 묶어주는 거예요. 이제 문서의 내용 처리가 끝나면, 뭐, 불필요한 거, 이런 건 제거해버리고, 보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묶어주는 걸 편철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으로 가는데요. 자, 이 보관은 편철이 끝난 다음에, 다음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 서류 보관함에 일단 보관을 합니다. 자, 보관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처리과로 이제 인계가 되죠. 인계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문서과로 다시 이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존소로 갈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은 크게 뭐 1년에서부터요. 적게는 1년에서부터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연구, 연구 이렇게 7종류로 나누어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존 계산하는 그 기간을 기산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기록물 생산 연도에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2020년, 뭐 5월,
7일로 이제 이게 문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기록물 생산 연도 다음에 즉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보존 기간일이 계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임계를 거쳐서 이제 보존할 문서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보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보존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폐기합니다. 이제 폐기하고자 할 때는 이제 그 재차 혹시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이제 폐기 처분한다라는 것이 문서 관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분을 해주고 분류해주고 이제 보관을 했어요. 보관을 하고 나서 이관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보존할 거가 있으면 보존 이제 이관한 다음에 이제 보존할 게 있으면 보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가 됩니다. 자, 다음은 문서 파일링입니다. 자, 이 파일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문서 관리할 때 문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을 다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서 관리의 목적 자체는 신속하게 검색을 해주고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문서 관리를 해주는데 이런 문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문서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파일링 시스템인데요. 일단 파일링 시스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가? 그다음에 문서의 대상은 무엇인가? 누가 파일링할 것인가? 그다음에 언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장소는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파일링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서 파일링하기 전에 일단 문서 정리할 대상을 골라야 되는 거죠. 일반 문서일 거냐, 장표일 거냐, 그다음에 이제 도면이냐, 기타 뭐 다른 카탈로그와 같은 자료이냐, 또는 도서이냐, 기타 뭐 필림화된 문서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 정리 대상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분류합니다. 이게 이제 의사 전달과 우리는 문서라는 것 자체가 의사 전달과 보존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거가 더 중점적이냐, 그것들을 먼저 구별을 해주고요. 그 구별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잘 나열해 주면 관리가 합리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서를 정리정돈해서 나열해 주는 걸 배열한다라고 하고요. 자, 크게 이제 문서를 배열하는 방법 잘 나오고 있고요.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과 번호식 정리 방법과 혼합형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은 첫 번째 명칭별 분류가 있습니다. 문서를 쭉 나열을 해준 다음에요. 그다음에 거래자나 아니면 회사명을 첫 글자를 따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ABC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명칭별 가나다순 문서 정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참조가 아주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영이라는 글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일단 기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색인이 불필요하고요. 이제 그 가나다순 또는 그 역순 또는 뭐 ABC순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으로 말하면 비슷한 명칭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양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비슷한 명칭이 많아서 찾기가 혼란스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가나다순 문서 정리 방법에서 주제별이 있습니다. 어떤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주제를 결정을 해주고 그 주제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그 듀이의 듀이라는 사람이 만든 십진 분류법.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다이 십진 분류법으로 책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별 정리법이에요. 뭐 사전은 00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공학이다. 공학에는 뭐007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고요. 공학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는 또 0071 이런 식으로. 컴퓨터 안에 뭐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00711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을 주제별 분류법이다, 정리법이다라고 하고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한 곳에다가 관리를 합니다. 무한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누면 이제 번호를 더 증가시키면 됩니다. 네, 분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어렵고요.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007은 공학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 색인카드가 필요하고요. 잡권이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잡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폴더를 잡권 폴더라고 해요. 그것을 어느 항목에다 넣을 것이냐? 그런 거 취급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에서 지역별 분류법이 있습니다. 거래처의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 뭐 10km, 20km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가나다순으로 분류를 합니다. 만약에 거래처가 전국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서울시, 그다음에 뭐 대전시, 제주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역, 그다음에 또는 거래처 명칭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서울 지역이다, 제주 지역이다 이런 그 지역에 따라서 문서의 집합이 가능하고요. 직접적인 정리와 참조가 가능하고, 잡권 뭐 자주 쓰지 않은 거 그런 것들 별도로 묶어놓을 수가 넣기가 쉽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이제 단점으로는요, 분류하는 거그 자체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명칭을 모른다, 조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인덱스 카드에 아주 의존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인데요. 번호식에서 명칭별, 거래처별 나누는 것들은요. 일단 문서가 처리되어서 검사가 진행된 그 문서가 일정량 모이면 그냥 개별적인 폴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일정량이 모아지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번호를 매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번호식, 명칭별 분류법이다라고 합니다. 또 일정 기간 모이면, 일정 양이나 일정 기간 모이면 폴더 하나 만들어서 다시 번호로 매겨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번호식, 명칭별 분류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정 양이 모이면 새로운 그 폴더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아주 무한히 확정이 가능하고요. 색인카드 그대로, 번호 매겨준 그 카드 그대로가 목록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신 그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형 문서 관리 방법은요. 주제별과 명칭별과 형식별 이렇게 다양하게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